What's good 유튜브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일단 오늘 이 리액션 비디오를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 달 전? 그 정도에 써나온과 아리프의 라이즈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리액션 비디오 요청을 주시고 계신데 제가 그 비디오를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 수 없다라는 내용을 커뮤니티란에 올렸는데 못 보신 분들도 있고 최근에 저희 채널을 구독하신 말레이시아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해서 아마 전후 사정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라이즈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고 싶은데 만들 수 없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라이즈 뮤직비디오를 배포하는 유통사 측에서 저희 한국에는 그 시청을 할 수 없게 블락 처리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물론 뮤직비디오가 아닌 오디오 성향의 비디오로 다른 유튜버분들이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고심 끝에 제작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예전에 제가 어떤 비디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한국에는 시청을 불가하게 막아놓은 비디오를 어떻게 뮤직비디오를 구해서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놓은 적이 있다가 좀 강제적으로 차단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채널의 입장에서도 열심히 만들어 놓은 비디오가 차단을 당하면은 사실 리액션 비디오를 업로드하는 보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차단당할 우려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고심 끝에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지 않게 되었으니까 너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래도 저희 리액션 유튜버는 특히나 저작권에 대한 문제들을 항상 염두를 해두고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지라 이런 문제들을 따져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갖고 온 비디오는 사실 지속적으로 리액션 요청을 받았는데 이제서야 하게 됐네요.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습니다. 바 리액션 비디오 이후로 만들어지는 카프리스의 베이비 사양 비디오입니다. 카프리스만 있는 게 아니라 미라플리자라는 이제 인물도 참여를 했어요. 제가 이 비디오도 리액션 비디오를 원래부터 찍어야지 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가 또 잠시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생각이 나서 이번 기회에는 절대 까먹지 않고 리액션 비디오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카프리스와 미라플리자가 함께한 베이비 사양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m bad boy. Hot Hip-Hop 뮤직비디오의 연장선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Hot Hip-Hop이 나오죠? 미르플라에. What's your plan? Yeah, cool. 아, 이후의 이야기네. Listen, I need a plane. We're leaving Malaysia tonight. It was 1994 when I fell in love. Mashallah. She was the most beautiful girl in college. But me, I was a bad boy. And this is how it all started. 약간 끈적한 분위기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Do you prefer being called Bibi or Sayang? Bibi Sayang. Oh, kid 상태가 또 나오네요. Oh, 되게 올스쿨한 패션과 함께 좀 그 뮤직비디오의 세트의 분위기를 그렇게 연출한 것 같아요. 재밌네요. 퀴즈 상태네.
근데 음악이 올드스쿨이 아닌데. 어, 이 래퍼가 칼로리토. 뒤에 잔스포츠 백팩 맨거 봐. 어, 제나칼도 있네요. 제가 사실 이 비디오를 제대로 보질 않아가지고. 어, 나는 바울 뮤직비디오보다 이게 더 훨씬 더 신나는데? 하는 거야? What? Bro, 다비 미라 아니 난데 무다 사이 스트림 lah, bro. 이해 bro. 이 친구들이 결국 그의 프로포즈를 도와준 거네. Doctor, what? Doctor B. Echo 5 Foxtrot, this is Hitman 2 Actual. You are. 10년 후. 오스쿨 파리가 끝나고 이제. 요즘 시대가 왔네. 아, 이거 비트를 두 개를 이었구나. 10년 뒤에 그는 마피아의 두목이 된 건가요? 아, 귀여워. 여러분들이 싸양이라는 의미를 알려줘서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게 됐어. 그녀와 헤어지는 건가? 어, 갑자기 영화 같은 스토리에 좀 놀랐어요. 어, 결혼 반지를 두고 떠나는구나. 갑자기 음악적인 분위기에 취해 있다가 반전적인 내용 전개가 나오니까 어, 진짜 놀랐어요. 제가 이거를 제대로 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어... 야, 진짜 이거 드라마틱한 내용이다. 아, 이 미라 플리자라는 분이 배우구나. 네, 어, 카프리스와 미라플리자가 함께한 베이비 사양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되게 반전적인 내용이 인상적이었고,
아까 1994년으로 갑자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는 뭔가 그 세트가 막 아케이드 게임기도 있고 패션도 그렇고 뭔가 올드스쿨적인 파티 느낌을 내려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참여했던 키드상태, 뭐 갈로리또, 제나칼 모두 랩 같은 부분들이 이 비트에 되게 어울렸던 것 같아요. 약간 펑키한 느낌 있잖아요. 이 뮤직비디오 근데 갑자기 막 10년 후로 건너가더니 영화 같은 결말이 돼가지고 좀 놀랐어요. 근데 이 카프리스의 뮤직비디오 바울도 그렇고 뭔가 좀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가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도 그렇고 하티폭도 그렇고 베이비 사양까지 봐야 이게 뭔가 시리즈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네요. 사실 예전에도 제가 바울이나 하티포 리액션 비디오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비디오가 이제 연작이 있다, 후속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제서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